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 붙여지게 된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종려나무 좀 생소한 분들은 대추야자 나무를 생각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정말 탐스러운 대추, 특별히 그 지방에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추보다 훨씬 달고 또 큰 대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야 또 사막 같은 척박한 땅에 이런 큰 나무들이 열매를 낸다는 건 참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대추야자,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를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멀리서 본 종려나무 숲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사막에 저렇게 숲을 이루고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본 사진 한 장을 보면은 저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높이도 꽤 높고 또 열매도 아주 풍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종려나무 생각하면은 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에는 그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종려나무는 이 번영의 상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번영.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저 종려나무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종려나무는 그 열매로서 그 배고픔을 채워주고 또 그 나무에서는 그 즙이 나오는데 이 즙이 물이 귀한 그곳에서 그들의 목을 이제 시원하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나무가 보시다시피 이 광야 사막에 나무가 없는 곳에 저렇게 높이 자라는 나무가 있다는 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는 아주 소중한 제목으로 쓰여졌습니다. 집을 만들 때 또 울타리를 치거나 또 우리 옛날에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소쿠리 같은 거 만들고 우리가 많이 그리지 않았습니까? 쌀이라고 빗자루 만들고 그것처럼 잎이라든지 줄기라든지 버릴 것 하나 없이 건축 재료라든지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아주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나무였죠. 그래서 벽화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또 어떤 기록에 또 심지어 당시 화폐 동전에 종려나무가 그려있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종려나무를 누군가에 선물한다면 굉장히 좋은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확실한 의미는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흔들었던 직접적인 의미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 것은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당시에 그 장군이나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자기 민족을 해하려고 침범하는 그들을 원정에서 미리 가서 미리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원정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에 이제 성에 막 들어올 때에 입성할 때에 온 백성들이 나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길바닥에 촥 깔아놓고 장군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옷도 벗어서 자기들의 옷을 이 왕 장군 발밑에 깔아놓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하면서 환영하는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옷을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바닥에 깔고 흔든 것은 바로 개손 장군,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같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감히 이 행렬, 이 축하단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중의 수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얼마든지 이걸 수가 작으면 막았을 겁니다. 아니, 또 다른 왕이 어디 있어? 하면서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유월절에 모인 보통 인파가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200만 명.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물론 다 나오진 않았겠습니다만은 그 성을 꽉 메운 인원들이 소리를 치면서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질 때 장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풍경을 기록한 말씀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도무지 그들이 개선장군이나 왕으로 맞이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워보지 못한 아주 초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이죠. 당시에 개선장군이나 왕은 군마를 탔을 겁니다. 군마를 타거나 큰 병거를 타고 들어왔을 텐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하고 또 큰 멍에를 메워보지 못한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힘겹게 오시는 모습이 과연 왕으로 개선장군으로 맞이할 만한 그런 풍경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했던 그들의 외침의 의미, 바램과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그 2000년 전의 군중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예루살렘 입성을 알고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입니까? 물론 우리는 두 번째 의미를 알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고마우신 예수님을 내가 호산나하고 외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호산나, 그들의 호산나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호산나하고 외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호산나하고 외치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한 나라와 민족의 왕이 아닌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호산나 외칠 때 그 믿음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산나 할 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또 잘못을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천지가 변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당시 유월절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예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유월절의 유래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십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바로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의 장자를 죽이시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온 애굽 땅은 초상이 되었습니다. 초상집이 되었어요. 다 통곡 소리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는 울음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가족마다 자기 한 가정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 앞에 흠뻑 적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흠뻑이 적셔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치러 들어갈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 모르기는 마찬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직 그 어린 양의 피만을 보고 넘어갔다는 거. 그래서 유월절 넘어갔다는 겁니다. 통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이 말을 의심하고 어린 양을 잡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있었더라면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에게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제물 대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집에는 과연 온 가족을 구원할 만한 예수님 피가 우리 가정에 묻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집안에 예수의 피로 다 구원받은 가족이 다 집안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자녀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정할 필요도 없고, 또 매달려서 애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막 붙들고 우리가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주님을 아직 잘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의 의미도 잘 몰랐지만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집안에 꼭 들어가 숨어 있으면서 그냥 그 문화에 예수의 피를 다 발랐던 이유 하나만 가지고 구원하신 주님,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가 임하셔서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호산나 외쳐야 되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 집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라기는 우리 원천가정 모든 집집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았던지, 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죄인이든지 다 덮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진정한 호산나의 축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호산나는 의미는 호산나 우리를 치료하소서, 치료하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역은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 받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께 병고침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예를 이룬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사역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000년 지난 오늘날 수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균형은 상당히 많이 깨어지고 불균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함께 일어났던 이 수많은 치유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초대교회와 선교지에 간간히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또 학교 신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했지만은 말씀만 또 성경만 열심히 우리가 배우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한 영혼과 생한 육체, 병든 육체, 어디서 고침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주님 만나서 고침받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야만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병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온 병자가 예수님이 거절하셔서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셨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힘든 때입니다. 더구나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전에 가셔서 이제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또 재물을 파는, 속여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다 순례자들의 주머니를 강탈한 강도 같은 무리들의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성난 모습을 별로 볼 수가 없는데 막 욕을 하시면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막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막 정의감이 불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끔 욕을 해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막 분노하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니들은 예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강도 소굴로 만들어 이 강도들아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시면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누가 감히 덤비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전에 기득권자들, 이 뒤에 다 뇌물받는 자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왜? 지금 예수님에 대해 그 영권 위에 수백만의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무서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예수님이 지금 속이 팍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줄을 씁니다. 우리 상황 같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지금 눈치도 없냐고 말이야. 예수님 지금 표정 보라고. 예수님 지금 얼마나 성질 나셔가지고 막 이거 안 보이냐고. 좀 나중에 기도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예. 이런 모습. 제가 방 안에서 전화를 하는데 뭐 이상한 사람 전화 받고 막 화를 팍 제가 막 성질 부리고 막 와 싸웁니다. 싸우는데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문 밖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목사님 들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나중에 오셔서 기도받으면 안 될 거예요? 이런 분위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바로 직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바로 그 성전 그 자리입니다. 지금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 만들어서 후드로 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강도들에게는 엄격하게 꾸짖고 덤비셨지만 기도받으러 오는 병자들은 다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린 것 없으니 예수님 고난에는 동참해야겠다 금식하고 뭐 우리가 조용히 지내고 뭐 이렇게 경건하게 지내려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피폐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크나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과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주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호산나 하면서 외쳐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상한 몸과 상한 영혼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 이사야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본 것처럼 너무 잘 묘사해놔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 마음의 고난이죠. 마음의 아픔들, 버림받는 아픔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상한 마음일 겁니다. 제자들에게 팔리움을 당하고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모든 군중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데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왕이시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에게 바로 그들 똑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가치가 떨어지냐면
강도 바라바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순간적으로 그 모욕을 당하십니다.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을 하는지 이 왕 가시관으로 왕의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확 뒤집어 씌웁니다. 가시나무 줄기죠. 똘똘 말아가지고 확 쑤십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가 깊이 박혀서 피가 낭자할 것을, 그래서 얼굴을 피투성이 되게 만들고 그 눈 안으로 입으로 막 피가 들어갔을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몸에 자색 옷으로 망토를 두르게 합니다. 이 망토는 왕의 옷이죠. 왕의 옷.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들려옵니다. 이 왕의 호를 상징하는 거죠. 왕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호를 든 그 왕의 모습. 야, 네가 과연 왕이냐? 조금 전에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외쳤던 그 무리들, 유대인들의 네가 왕이냐? 아이고, 이런 왕, 내가 너 진짜 왕 만들어줄게 하면서 그렇게 형편없는 모양으로 꾸민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낄낄거리면서 절을 합니다.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더니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립니다. 이런 모욕과 멸시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마음 상할 일들이 많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마음 상할 때도 있고요. 억울해서 마음 상할 때도 있고요. 가난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아픔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외모의 컴플렉스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고, 그 남들 잘 들어가는 직장 10번, 20번, 100번 떨어질 때 참 절망감이 있을 때도 있고요. 집에서도 가장 무가치한 존재로 인정받아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생각하는 건 죽음만 생각하고 죽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모욕감을 느낄 때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 상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더라도 예수님만큼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또 예수님만큼 육신적인 고통을 우리가 당했을까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가죽끈 끝에 납덩이라든지 뼈 조각 같은 게 매달려 있어서 몸에 박힌다고 해요. 그걸 확 집어 뜯으면 살점이 그냥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1대를 맞는다고 해요. 41대. 근데 실제로 역사가에 의하면 이 사형,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이것으로 사람을 반 죽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죽는 허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끔찍한 채찍을 맞고, 그리고 또 모수로 액자처럼 걸어놓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고,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아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가끔씩 보면 너무 마음이 상해갖고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또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또 기도받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 난생 처음 큰 수술 받는 분들의 두려움은 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하다 그래요. 온몸을 다 벗고 수술 얇은 옷 하나 입고 온몸을 그냥 벌거벗긴 채로 맡기는 거거든요. 마음도 수치스럽고 몸도 수치스럽고 또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그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해서 너무 끔찍한 분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저는 위로할 말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겨 주셔서 피투성이 돼서 매달리고 온 백성들의 조롱고랑 모욕을 당하며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성도님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성도님이 아무리 수치를 당하고 심령의 아픔이 있고 모욕감을 느껴도 그 예수님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위로받으시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신다면 예수님의 그 당하신 모욕과 그 육신의 고통의 효험이 성도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세하게 들으면서
참혹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당하심의 이유입니다. 이유.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특효약이 있어요. 특효약. 특효약을 발견한 사람이 야 특효약이 어디 있더라. 그래서 특효약을 갖고 왔어요. 아 특효약이 우리 집에 있다. 이거 먹으면 난다.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걸 먹어야 낫는 것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상한 마음과 상한 육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그 채찍에 맞으심의 효험이 오늘 상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쫄룩거리며 비틀거리고 있는 나의 삶을 고치실 줄로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주님,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가시관 쓰심으로 당한 수치와 모욕으로 인해서 내 상한 마음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고통을 주고 죽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서 우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고난을 의지하고 우리의 헌부에 손을 대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티모시 알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란 책에서 그 샘 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화를 적습니다. 샘 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암이 걸린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고 포기해버립니다. 아주 마음이 낙심해버렸습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 그는 정말 죽었습니다.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사들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암으로 죽은 사람과 다른 거예요. 암이 진전된 어떤 증상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이해를 구하고 부검을 했는데 오진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어요. 간에 그냥 종양이 있긴 있었지만 이게 암으로 발전되지도 않았고 사람을 죽일 만큼 영향력을 행사한 암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종양이었어요. 아주 작은 종양. 그러므로 의사들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절망감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 상할 일들과 육신은 멀쩡한데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치지 못할 수많은 난치병, 이 현대병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죽으시렵니까? 믿음으로 호산나고 기도해 보시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모욕과 수모를 당한 것은 사랑하는 원천 가족을 고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호산나 우리를 치료하셔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호산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이 계선 장군 또 왕이 입성할 때 백성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막 흔들어댔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이제 행복해질 거야. 우리나라는 부강해질 거야. 그래서 계선 장군으로 돌아온 왕이 그 환영을 받고 그 장군이 환영을 받고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착취하고 노예로 삼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세금을 물리고 그들을 여전히 고통스럽게 한 바뀐 왕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평화 샬롬이라는 뜻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인사로 샬롬 합니다. 샬롬. 아침에도 샬롬, 저녁에도 샬롬, 만났을 때도 샬롬, 헤어졌을 때도 샬롬. 그래서 샬롬을 잘해야 돼요. 샬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샬롬 죽을 놈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평화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평화가 뭡니까? 이 샬롬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르는 평화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샬롬의 깊은 평화는 뭐냐면 이 실제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강, 평강, 이 마음의 평강, 그리고 삶의 질서, 삶의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평강이 아니라 공동체적 평화,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그 질서가 잡혀있는 평화입니다. 그냥 나는 평화하고 나는 행복한데 가족이 불행해요. 이 가정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정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왕들이 그에게 평화를 줬습니까? 이 땅에 권세자가 평화를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무엇보다 그래서 이 샬롬이 임해야 돼요. 심령의 평화가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 그것은 정말 군중들처럼 세상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불과한 겁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울고 웃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삶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간에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기록한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간대에 찢어졌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의미가 뭡니까? 피의 제물이 없으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게 만든 것이 휘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좀 진 것 같고 좀 불편한 언행을 했을 때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슬퍼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나의 죄도 씻겨졌고 난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보혈을 지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이웃 사이에 우리는 참 이 죄로 인해서 쌓여진 휘장이,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휘장은 다 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누군가 죄를 진 거예요, 그죠?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유와 분명해. 저쪽 편에 선 사람, 이쪽 편에 선 사람 똑같이 얘기하는데 서로 할 말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도 잘못한 게 있고요, 이 사람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휘장이 가로압박해 있는데 휘장은 절대로 가만히 둔다고 찢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화해할 수 없습니다. 골만 깊어질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 자기의 육신을 찢음으로 휘장을 찢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휘장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고 분열하게 깨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조짐이 보이걸랑, 그런 분열과 아픔의 모습이 보이걸랑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처럼 제 몸을 찢겠습니다. 제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내놓겠습니다. 내가 찢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화평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을 참 피폐하게 만들고 막지 만들고 원수 맺게 만드는 수많은 가로막게 만드는 이 장벽들이 뭡니까? 너무나 많은 악한 문화들, 정말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을 뭐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세력들, 또 이번에 보니까 정말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뒷거리에 있는 이 음란하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찢어 우리가 희생함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회장들을 찢을 때 이 땅이 진정한 샬롬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칭찬만 듣고 좋은 일만 해서 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 닮아 내가 죽으면 모든 다툼은 떠나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적인 권면을 드린다면,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그런 아픔이 있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안이 지옥이고 심령이 지옥이고 삶이 지옥이 되었다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내 몸을 찢듯이 내가 먼저 희생하면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기도 많이 하시고 그 가족이나 그 성도님을 찾아가 주셔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부족했다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못해서 그랬다고 용서를 구하시고 꼭 안아주십시오. 그럴 때 장벽은 온전히 찢어지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전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는 얼굴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꼭 거울을 달지 않았지만 이 거울에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저는 그러려고 그래요. 딱 거울 한번 보고 들어오게 만드는데 카메라가 이 거울 안에서 체크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1,000원씩 받고 사진을 찾아가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리고 다시 거울을 보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죽은 얼굴 같고 가마득하고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 걸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들, 예수 보혈을 힘입고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고 나갈 때는 해처럼 밝은 얼굴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래서 예수 피의 권능의 능력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벽을 치고 우리를 헤아리고 덤벼들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 사단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삶이 진정한 호산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들은 우리만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샬롬이 임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호산나하고 외쳐야 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내 상한 마음과 상한 육신을 고쳐 주옵소서. 호산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개인의 평화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모두가 행복한 평화를 주옵소서. 그럴 때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